안녕하십니까. 예보한 김승범입니다. 먼저 오늘 공공시 지상 일기도를 보시면 현재 동해 남부 해상에서 동진해 나가고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방문하여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곳에 따라 약하게 내리다가 점차 비구름대가 동진해 나가면서 오늘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오늘 오전까지는 대기 불안정과 짙은 안개로 인해 전국적으로 이슬비가 오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부터 내일까지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 동진해 나가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내일 공공시 500헥토파스칼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연해주 부근에 저지 기압 등이 위치하면서 중국 북동 지방에 찬 공기를 동반한 전리저기압이 모레까지 계속 머물면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어 모레까지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층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늘 밤과 내일 새벽, 또한 내일 밤과 모레 새벽 사이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내륙과 강원도 영서, 충북 북부 내륙에는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지면서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 일부 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다시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